당첨 굿샷 골프 고고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환상의 콤비를 찾는 재미난 골프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남인천 굿샷. 네, 안녕하세요. 남인천 굿샷의 박유진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자타공인 얼짱 김재민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인천 굿샷의 김재민 프로입니다. 프로님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요, 저는. 아, 우리 방송해야 되는데 살찌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남인천 굿샷은요. 2인 1조로 팀을 이뤄서 흥미진진한 스크린 골프를 하는 대결 방식입니다. 네, 남인천 굿샷의 맵은 플레이어스 오션 코스이고요. 네, 경기를 통해서 신나게 게임도 하고 또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대결할 선수들이 마음껏 자신의 실력을 펼치길 바라며 오늘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천 굿샷! 자, 그럼 첫 번째 참가팀 모셔봐야겠죠? 팀명을 보니까 갑자기 노래가 떠올라요. 제가 노래 부를 테니까 팀명 알아맞혀 보세요, 프로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알 것 같은데 왜 바람이에요? 첫 번째 팀명 이름이 바로 잔바람이에요. 찬바람도 아닌 잔바람? 네, 어떤 의미가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합니다. 네, 잔바람 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바람 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팀명이 잔바람팀인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뭐 잔잔한 바람에도 나는 골프를 잘 친다 이런 뜻인가요? 예, 저 살다 보면 인생도 골프도 힘든 일이 많은데 작은 네. 바람 정도는 다 극복하고 나가자고 잔바람으로 정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네. 그러면 어디 사시는 누군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송도 신도시 풍림아파트에서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네. 분? 송도 신도시 글로벌 캠퍼스에 사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재현 씨. 네. 두 분이 어떻게 같이 골프를 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운동하는 그 센터에서 네. 모임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 구력 저는 지금 뭐 4년 정도 됐고요. 4년. 그렇게 많이 치진 못했습니다. 핸디는 어떻게 되세요? 핸디는 마이너스 1 정도 됩니다. 4년밖에 안 되는데 엄청 잘 치시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4년에 마이너스 1이면 잘 치시는 좀 많이 쳐서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GND는 마이너스 2 조금 밑에 있습니다. 와, 진짜. 만만치 않은데요? 네, 진짜 오래 치셨네요. 혹시 호흡은 잘 맞춰보셨나요? 네, 어제 저녁에 네. 맞춰봤습니다. 저녁에 맞춰보셨어요? 저녁에. 급조네요, 급조. 잘 맞아지시던가요? 그런 대로 잘 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대를 해볼게요. 근데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홀인원이 있으시다고. 네. 또. 네, 제가 올해 그 연초에 1월 네. 4일 날 홀인원을 했습니다. 그랬고 오늘 그 길을 받으려고 그 복장 그대로 나왔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 열정 그대로 오늘도 홀인원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쟁쟁한 팀인데 다음 팀은 어떤 팀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두 번째 참가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 이름도 굉장히 특이해요. 부자팀이라고 하는데 프로님 어떤 팀일 것 같으세요? 부자팀. 말 그대로 저는 잘 살아서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님이 예상한 게 맞을지 우리 두 번째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네, 부자팀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팀명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버지랑 아버지와 아들. 아, 그 부자구나. 아버지 모아 아들 자자의 부자. 근데 보통 아들이 이렇게 아빠 잘 안 따라다니는데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평소에도 이렇게 다정하신가요? 그럼요. 집도 한 집 살고 네. 며느리도 같이. 며느리까지. 네. 네,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버님부터. 그래요. 저는 남구 용현동 사는 네. 이경근입니다. 네, 이경근 씨. 오늘 좋은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아들 이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부력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저는 골프 친 지는 한 26년 됐습니다. 엄청 오래됐는데. 그리고 핸디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그 핸디는 마이너스 3.3 정도? 와우! 네. 역시. 지금. 바싹 긴장하셨는데요? 네, 바싹 긴장하셨어요. 네. 아주
매일매일 다른 거니까 골프가. 그렇죠. 네. 오늘 뭐 운 좋은 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전 단지 오늘 즐기러 왔습니다. 네. 아, 그런 마인드로 신다면 진짜 우승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 표정이 무거우신데 아버님보다 어떻게 되세요, 구력이?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한 6년 정도, 7년째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연습을 많이 안 할 때가 많아갖고. 아, 그럼 핸디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요 스크린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 나서는 스크린을 안 쳤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어저께 그저께 한번 쳐보고 오늘 이제 나온 거예요. 어, 많이 긴장되시겠어요? 많이 긴장됩니다. 카메라도 많이. 어떻게 골프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치시는 걸 봤었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집에서 보는 TV도 골프 치는 걸 보고 그래갖고 이제 재밌을 것 같고. 아버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럼 상대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부자팀부터 상대팀 보니까 어떠신지, 누가 이길 것 같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젊은 친구들이 잘 칠 것 같아요. 훨씬. 그래서 뭐 저는 오늘 아들만 믿고 한번 경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 오히려 아버님이 아들을 믿고 지금 쳐보시겠다고 했는데 아드님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아버지 믿고 나왔는데 서로를 믿고 네, 나왔는데 작전 미스로 작전 미스가 됐어요. 네. 어떡하면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잠바람팀 상대를 보니까 네,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부자가 안에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저도 우리 아들이 좀 빨리 커서 같이 다음에 여기 한번 출연해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그러네요. 자, 그러면 각오 한마디씩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자팀부터 이야기해주세요. 네, 저희는 오늘 즐기러 왔습니다. 아무튼 저희와 같이 네. 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저 즐기러 왔지만 승리는 나의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잠바람팀은 어떻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아, 뒷땅 안 치고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뒷땅을 안 치고 평소에 뒷땅이 많이 네, 나오시잖아요. 네. 각 팀에 그럼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잠바람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잠바람 화이팅! 네, 그 다음 부자팀. 부자 화이팅! 아, 화이팅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부자처럼 잘 치시길 바랄게요. 아마추어 선수들의 자존심을 건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방식은 기본 규칙으로 하고 나인홀 포스텀 매치 플레이로 진행합니다. 매치 플레이는 각 홀마다 승부를 정해서 경기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자, 1번 홀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홀은 369m의 파4입니다. 되게 무난한 홀이고요. 세컨샷을 잘 친다면 버디 가능성이 높은 홀이죠. 네, 1번 홀은요. 잠바람팀의 김한수 선수의 티샷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한수 선수 앞으로 나가주세요. 네, 어우, 표정에 지금 긴장이 역력히 드러나는데 지금 드라이버를 치는데 티를 많이 낮춰놨어요. 오! 샷! 어, 우측으로 벙커로 들어가는데요. 벙커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 벙커입니다. 어, 근데 굉장히 비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힘이 정말 세시네요. 네, 두 번째는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의 티샷으로 시작합니다. 네, 아까 반대로 티 높이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거는 공을 띄어서 거리를 많이 낸다는 그런 의도가 많고요. 탑핑이 나왔죠. 이분도 힘은 셌는데 네, 너무 안쪽으로 방향이... 맞았어요. 네. 다음 이어서 부자팀 나가주세요. 오. 샷. 역시 아버님이 정확성이 좋으신데요? 오, 페어웨이에 안착을 했어요. 굿샷. 네, 다음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입니다. 서드샷이죠? 오. 굿샷. 아, 스윙이 많이 부드러우시네요. 굿샷. 오늘 되겠는데요?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오, 아드님이. 승이 부드럽고 되게 간결하세요. 네. 살이 쪄갖고. 아.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네. 나이스온 되고 나서. 네, 다음은 잠바람 팀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약간 탑핑을 치셨는데 많이 짧았죠? 예, 네, 이거 어프로치입니다. 다음은 어프로치다. 네, 다음은 잠바람 팀의 김한수 선수. 약간 들려맞았는데 네. 약간 왼쪽 공략하는 게 아주 좋았어요. 네, 다음 순서는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입니다. 네, 훅라인이고요. 오르막 퍼터니까 좀 더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신중하게. 잘랐어요. 네, 컨시드로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네, 다음 잠바람팀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네, 거의 나이가 없어요. 찬스입니다. 나이스. 오! 아, 나이스. 오! 네, 나이스 파로 마무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스코어는 잠바람 팀이 원업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 시작이 참 중요한데 프로님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잠바람 팀이 티샷에 벙커에 많이 들어갔는데 네. 벙커에서 잘 탈출한 것도 아니에요. 약간 좀 뒷땅성으로 맞고 그랬는데 네. 어, 세컨샷을 하고 서드샷을 하고 퍼트에서 원바따를 하는 바람에 잘 이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가득 품고 이번 홀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홀은 395m의 파4입니다. 왼쪽에 해저드가 있고 거리가 많이 난다면 해저드를 넘길 수가 있는 홀이죠. 네, 잠바람 팀의 이재현 선수 티샷으로 시작합니다. 네, 뒷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공을 좀 띄어친다면 거리가 더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 거리가... 우측으로 많이 가셨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라프입니다. 라프. 네, 다음은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입니다. 굿샷. 오, 굿샷. 오, 잘 치셨어요. 역시 정력이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파이팅. 네, 다음은 잠바람 팀의 김한수 선수입니다. 거리가 꽤 깁니다. 지금 세컨샷이. 홀인원도 하셨던 분인데 온. 오. 뒷바람이 부는 상태라 어 튕겨서. 아, 어. 오, 넘어갔어요. 아, 나이스. 네. 오. 너무 잘 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부자 팀의 이은철 선수입니다. 스윙이 진짜 부드럽죠? 네. 너무 가나요? 아, 조금 짧았네요. 응, 되는 줄 알았는데 좀 짧았어요. 아버님만 믿으신다고 했으니까 네. 아버님이 잘 세이브 해주시겠죠?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 오르막이 있어서 네. 많이 안 굴른 것 같았어요. 네. 지금 보면. 잘 치셨어요. 네, 잠바람 팀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좋아. 팔꿈치 돌고 나왔네요. 나이를 잘 보셨는데 네, 좀 길었습니다. 아까워요. 네, 내리막이 좀 있어가지고. 네, 다음은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 들어가나요? 그래도 잘 치셨어요. 컨시드로 네,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네, 다음 김한수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컨시드로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네, 두 번째 홀 스퀘어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잠바람 팀이 퍼팅 미스가 있어서 좀 네. 아쉬운 경기가 됐었어요. 네. 이번엔 3번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3번을 시작합니다. 네, 3번은 178m의 파3입니다.
지금 앞에 벙커가 있고 앞바람이 있으니까 좀 더 클럽을 길게 잡는 게 좋습니다. 네, 잠바람팀의 김한수 선수 티샷 시작합니다. 오! 벙커 넘어갔는데요. 페이드가 났어요. 네, 방향이 해저드입니다. 네, 다음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입니다. 아, 스윙이 네.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고 또 방향과 거리도 잘 맞아요.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다음 잠바람팀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네, 살짝 우측으로 갔죠. 네, 다음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 어떻게 저렇게 나죠? 그럼 너무 잘 치세요. 네. 부자팀 8호 마무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세 번째 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반한 팀이 해저드에 우측으로 해저드에 들어가는 바람에 좀 더 여기서 원 다운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뭘 속닥이고 계시는데 기성을 뭘 하셨습니까? 네. 국가기밀이죠. 국가기밀이에요? 지금 경기 상황 어떤 것 같으세요? 아버님은 아들을 믿고 있는데 지금 뭐 서로 뭐 스퀘어 올 스퀘어고 네. 뭐 이대로 진행되면은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생각이 듭니다.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지금 스윙도 잘 안 되고 뭐 잘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되진 않으시고요? 아침에 밥을 안 먹어서 배고파서 그래요. 밥을 안 먹어서 안 그래도 계속 옆에서 배고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잠바람 팀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지금 올스퀘어로 가고 있는데요. 네.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샷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뭐 뒷땅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뒷땅을 잘 치긴 하지만 후반에 가면 또 좀 나아지겠죠. 표정에도 긴장이 네, 지금 너무 가득하신 것 같아요. 김한수 선수. 저는 오늘 준비하느라고 좀 밥을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게 좀 거리가 아이언이 쓸데없이 거리가 많이 나서 역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부자팀은 배가 고프고 지금 잠바람팀은 너무 배가 불러서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4번 홀은 324m의 파4입니다. 왼쪽에 해저드가 길게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샷에 좀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네. 우측에도 해저드가 있습니다. 꼭 주의, 뭐 여기서는 굳이 드라이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네, 첫 번째 티샷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입니다. 아버님 아이언을 치시는데요. 티샷인데 아이언으로 해도 거리가 많이 나갈까요? 거리는 많이 안 나가도 정확성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성 있게 떨어진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잠바람 팀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여기는 콕스 공략만 잘 한다면 충분히 무난하게 갈 수 있죠. 약간 탑핑이 맞으셨는데. 네. 왼쪽에 빠졌네요. 네. 괜찮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다음 부자팀 스윙할 차례인데요. 이은철 선수 나갑니다. 부자팀 경우에는 지금 그린을 보면은 좀 짧게 치는 게 유리해요. 핀보다 좀 짧게 치는 게 유리하고 왼쪽으로 바람이 4 이상 부니까 좀 오른쪽으로 좀 쳤으면 좋겠네요. 네, 드로우가 안 났어요. 그래도 네, 나이스 온입니다. 네, 나이스 온. 굿샷. 벙커 빠지지 않았어요. 네, 다음 잠바람 팀의 김한수 선수입니다. 롱이 너무 길었어요. 벙커에 빠졌네요. 지금도 보면은 약간 스윙하시는데 약간 네. 계속 페이드가 나는 것 같아요. 다음 잠바람 팀의 이재현 선수인데요. 벙커샷에서 어떻게 또 빠져나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짧은 벙커샷이라 좀 뛰어치면은 바로 세운다는 벙커샷을 구사한다면 확률이 높습니다.
찬스 확률이 없습니다. 가볍게 치셨는데 나빠. 퍼팅 나이는 좋아요. 네,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 나갑니다. 살짝 S자 라이브.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왼쪽을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그만 가라. 괜찮습니다. 네, 나빼. 3m면 충분히 넣을 수 있죠. 네, 잠바람팀의 김한수 선수입니다. 아, 들어가네요. 보기.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잘 막았네요. 네.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입니다. 아쉬워요. 내가 얘기했던 네. 부자팀의 이경근 아버님 이어서 쳐주시겠습니다. 네, 보기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네 번째 홀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부자팀이 퍼팅을 미스하는 바람에 1업을 못하셨어요. 네, 아쉽습니다. 네, 5번 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5번 홀은 492m의 파5입니다. 드라이버 칩 지점에 해저드가 중간에 있어요. 잘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코스죠. 네, 첫 번째 티샷은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가 시작합니다. 굿샷! 부드럽게 정말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본컬 빠졌네요. 괜찮습니다. 나빼. 네. 나빼드입니다, 나빼. 지금 아버님이 나빼드라고 해주셨어요. 네, 다음 잠바람팀의 김한수 선수입니다. 힘이 세시네요. 오! 아까랑 마찬가지로 계속 페이드가 나는데요. 네, 방향이 많이 안 좋았죠. 네. 좀 좋은데 왔네. 우리 전혀. 피니쉬를 좀만 잡는다면 왼쪽으로 갈 것 같아요. 다음 잠바람팀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조금 더 뛰어치는 샷을 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었어요. 와, 굿샷! 어쨌든 서드샷 위치만 잘 갖다 놓으면 버디샷은 무조건 있거든요. 네,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가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탑픽이 나셨는데 나빼드예요. 괜찮아요. 네, 해저드를 안 들어간 것만은 천만 다행이죠. 네. 다음 잠바람팀의 김한수 선수입니다. 여기도 좀 핀보다 짧게 쳤으면 퍼팅이 오르막 퍼팅이라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페이드가 났는데 지금도 보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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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입니다. 나이스 아웃. 내려오고. 네. 나이스 아웃. 백스핀. 아, 백스핀 안 나오네. 나이스 아웃. 네. 잠바람팀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라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거리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르막 버터입니다. 네, 다음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입니다. 파에 실패하시네요. 네, 어떡하죠. 나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입니다. 네. 네. 나이스 파. 네, 바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잠바람팀의 김한수 선수 퍼팅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나이스. 여기도 아슬아슬하게 동점으로 끝났죠. 네. 네, 5번 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잠바람팀하고 부자팀하고 퍼팅 싸움이 치열했는데요. 네. 그 야속하게도
두 팀 다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 스퀘어가 됐고요. 6번 홀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홀은 392m의 파4입니다. 약간 우측으로 도그레 홀이니까 그래서 약간 가운데보다 약간 우측을 보는 게 더 안전하겠죠? 네.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가 티샷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좌에서 더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거리가 많이 안 나간다는 소리가 더 많이 부네요. 네. 원래는 네, 힘들게 쳤는데 안전하게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굿샷! 나이스. 나쁘지 않았어요. 네. 페어웨이. 페어웨이. 웃으세요. 잘 치셨는데. 네, 다음 잠바람 팀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 나이스. 굿샷! 오, 비거리가 정말 많이 나오시네요. 네, 아, 비거리도 다행히 많이 나오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 빼드립니다. 네, 잠바람 팀의 김한수 선수가 이어서 쳐주시겠습니다. 네, 슬라이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아까 구질을 보니까 약간 페이드 구질인데 왼쪽으로 많이 보는 게 유리하겠죠. 오! 어, 뒷땅이 났는데. 괜찮아요? 네, 펑커입니다. 아. 펑커. 뒷땅이 나서 거리가 많이 안 났죠. 자, 다음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입니다. 오. 아. 역시 스윙이 좋으세요. 깔끔해요. 네. 나이스! 나이스 온! 버디 찬스입니다. 버디 찬스. 네, 잠바람의 이재현 선수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나이스 아웃! 어휴. 어! 들어간 줄. 네. 괜찮습니다. 나이스. 런이 좀 길었긴 한데, 그래도 나이스 온 됐죠. 그 다음, 잠바람 팀의 김한수 선수 이어서 쳐주시겠습니다. 라이가 굉장히 심해 보여요. 네, 엄청 많습니다. 네. 우측을 많이 봐야겠죠. 쳤습니다. 어우, 들어가. 아! 홀컵 돌고 나왔네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굿샷. 네,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입니다. 이것도 오르막이고요. 아버님이 아까서도 계속 짧게 치고 계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밥을 드시고 오셨어야 되는데. 네, 잠바람 팀의 이재현 선수 나가셨습니다. 네. 보기입니다. 네, 보기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저희 누구 이긴다. 부자팀이 이번에 넣으시면 이깁니다. 네,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입니다. 자, 파퍼팅. 넣겠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돌아갔어요. 쉽게 생각했어요. 네. 아버님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나가겠어요. 다가갔어요, 스트로기. 네. 이렇게 부자팀도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부자팀들이 퍼팅 그 실수만 안 하셨어도 완전히 아깝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걸 못 넣으면은 승리를 가져가. 그러니까 약간 것 엄청 짧은 퍼팅이었는데 갑자기 우측으로 휘었잖아요. 너무 라이가 심하더라고. 그걸 생각도 못하고 너무 짧다는 것만 생각을 해갖고 라이를 못 본 게 조금 실수. 조금만 더 과감했다 그러면. 아버님도 나이가 그 어려웠잖아요. 뭐 어떻게 치셨나요? 저는 뭐 그래서 거의 뭐 약간 강하게. 네, 아까 네, 보니까 쳤습니다. 스트로크이 좀 강하게 자신 있게 치시더라고요. 그래. 아주 좋은 네.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7번 홀 시작하겠습니다. 네, 7번 홀은 528m의 팝5입니다. 이 홀은 되게 무난한 것 같아요. 드라이버 치고 거리가 좀 길지만 좀 무난하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로만 치면 제일 좋죠. 가운데로. 네. 네.
첫 번째 티샷은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가 치겠습니다. 바람의 영향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 나빼드요, 나빼. 네, 그래도 나빼. 잘 쳤습니다. 네, 다음 잠바람팀의 김한수 선수입니다. 와, 굿샷. 나이스. 구질이 페이드 구질이에요, 지금 보면. 그걸 다 감안하셔서 지금 치신 거잖아요. 대박이십니다. 다음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입니다. 세컨샷만 안전하게 간다면 버디 찬스는 무조건 있죠. 파5이니까요. 나이스. 네, 공복이셔서 공복이셔서 거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거리가 잘 안 난다고 했는데 네. 잘 나와주셨어요. 네, 다음 잠바람팀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지금도 살짝 뒷땅이 나온 것 같은데. 계속 뒷땅을. 네, 그래도 나빼시네요. 나빼시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시죠, 지금? 아, 왜 자꾸 뒷땅이 나오는 걸까요, 계속해서? 제 닉네임이 원래 네. 타핑이었거든요. 근데 아~ 그걸 피하다 보니까 계속 뒷땅이. 치셨네요. 말하는 도중에 지금 김한수 선수가 쳐주셨는데 굿샷. 네, 마이크 주시고요. 굿샷! 나이스! 굿샷! 네. 네, 다음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입니다. 네, 나이를 보면은 내리막으로 아주 나이가 어렵습니다. 저기서는 약간 체중을 똑같이 왼쪽에 싣고 어깨도 똑같이 경사면에 똑같이 쳐야지 정확하게 칠 수가 있죠. 어깨도 경사면에 그쵸? 맞춰서. 네. 부드럽게 쳤어요. 근데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나쁘시군요. 나이스샷! 잠바람팀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버디 찬스. 버디 찬스입니다. 들어가나요? 짧았네요. 짧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잠바람팀 바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 또 짧나요? 글씨 너무 아쉽네요. 네. 부자팀도 바로 마무리합니다. 네. 네. 이렇게 7번 홀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부자팀이 네. 지금 아버님이 계속 퍼팅이 짧으세요. 네. 그 퍼팅만 조금만 앞서갔다면은 좋은 결과 훨씬 홀마다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깝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8번 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8번 홀은 403m의 파4입니다. 중간에 드라이버 떨어지는 점 해저드가 있어요. 근데 거리가 많이 나시는 분은 저 해저드를 넘길 수 있습니다. 네,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가 티샷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오! 잘 갔어요. 굿샷. 네, 굿샷이네요. 아주 가운데로 잘 넘어갔습니다. 굿샷. 네, 다음 잠바람팀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네, 탑핑만 안 친다면 넘어갈 수 있겠죠. 오, 많이 밀리는데요. 아쉽습니다. 에드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밀리셨어요, 또. 바람의 영향이 컸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스윙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잠바람팀의 김한수 선수 이어서 쳐주시겠습니다. 지금 해저 들어갔기 때문에 서드샷이죠. 네. 뒷땅. 뒷땅이 심했어요. 네, 뒷땅이 지금 많이 심했죠. 자, 파이팅! 한번 이기자. 부자팀이 되게 유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 나와 계신데 좀 마음이 가벼우실 것 같아요. 네. 자, 어, 역시 괜찮습니다. 어, 나이스. 아, 무난해요. 네. 편안하게 치니까 거리가 더 많이 나신데. 너무 스크린 오랜만에 쳐갖고 거리가 들쭉날쭉. 네, 다음 잠바랑 팀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어, 큰가요? 좀 큰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그래도 다행히 빠지지 않아서. 네. 다음 잠바랑 팀의 김한수 선수입니다. 내리막이고요. 괜찮습니다. 아, 나쁘지 않았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버님이 짧게만 안 치신다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짧게만 안 치신다면 힘있게 쳐주셔야 네. 돼요. 거리만 잘 맞는다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또 짧으셨어요. 아, 나이스 파. 네, 바로 마무리 하셨는데 프로님 말 그대로 네네네. 실행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또 8번 홀 마무리 됐습니다. 네, 잠바람 팀이 슬라이스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구호 한번 외쳐주시죠. 예. 잠바람 화이팅! 네, 좋습니다. 화이팅!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9번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9번 홀은 207m의 파3입니다. 펌프를 우선 지나가야 되겠죠? 네.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 티샷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오. 살짝 우측을 밀리셨는데. 아. 아, 네, 벙커에 빠졌네요.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네. 좀 짧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잘 안 맞으셨죠? 잘 안 맞으신 것 같았어요. 네, 잠바람 팀의 김한수 선수입니다. 벙커가 있으니까 네. 조금 더 길게 쳤으면 좋겠어요. 벙커만 지나간다면 알아서 붙습니다. 오! 힘은 좋으셨는데. 네. 네, 왼쪽으로 네. 너무 페이드가 안 났어요.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갔습니다. 지금 두 팀 다 벙커에 빠진 상황이죠. 네. 네.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입니다. 잘 붙여주세요. 어느 팀이 팔을 할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채는 잘 들어왔는데 아, 아 스피드 많이 먹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다음 잠바람의 이재현 선수 나오셨습니다. 아이가 슬라이스 나이니까 조금 더 왼쪽을 많이 공략하는 게 좋아요. 왼쪽을 많이 봐주세요. 아, 너무 낮게 갔어요. 오, 역시. 우와. 아, 약간 흘렸죠? 네. 지금 오르막 바탕에서 괜찮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입니다. 네, 오르막 포팅. 과감하게. 아! 역시. 포기하셨습니다. 부자팀 보기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잠바람 팀이 여기서 넣게 되면은 네. 이기게 돼요. 그렇죠. 네. 잠바람 팀의 김한수 선수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 어! 네, 이렇게 9번 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잠바람 팀이 퍼팅을 잘 하시는 바람에 네. 5홀 스케어로 됐어요. 네, 보통은 9홀로 경기가 마무리되는데 동점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든데스로 계속해서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홀도 시작해볼까요? 네, 10번 홀은 436m의 파4입니다. 일단 우측을 많이 조심한다면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치샷 잠바람팀의 이재현 선수인데요. 샷.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존 파4보다 좀 많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세컨샷 위치를 잘 맞춰놔야 돼요. 아버님 436m입니다. 거리가 좀 길죠, 파4인데. 롱홀 같죠? 네,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가 티샷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소리가 굉장히 많이 컸는데? 들어가셨는데. 네, 빠지고 말았네요. 우측만 조심하면 됐었는데.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 이어서 쳐주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많습니다. 네, 안전한 샷을 구사했어야 되는데 우측으로 좀 밀리고 있죠. 네. 아, 빠졌네요. 괜찮습니다. 네, 잠바람 팀의 김한수 선수 이어서 쳐주실게요. 또 밥을 많이 드셨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왼쪽으로 갔는데 거리는 투원 거리인데. 네. 왼쪽으로 많이 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네, 부자팀의 이경근 선수가 쳐주시겠습니다. 아버님이 부담감이 많이 크시겠어요. 나이스 아웃. 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오르막 버터라 괜찮습니다. 다음 잠바람팀의 이재현 선수입니다. 이젠 좀 마무리 해주셔야죠. 마무리가 된다면 잠바람 팀이 우승이에요. 네. 그래서. 나이스 아웃. 약간 짧았죠. 이거 긴장되는데요. 네, 아슬아슬한데요. 네. 네, 다음 부자팀의 이은철 선수입니다. 부자팀은 이걸 넣고 기다리셔야죠. 일단 오르막 퍼터에. 너무 아쉽습니다. 잘 갔어요. 더블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아직 모릅니다. 과연 안전하게 가실지. 타수는 두 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첫 타면 이기는 거아 보시도 맞고 보고 나왔네요. 그래도 보기로 마무리해서 역전승으로 원업으로 이기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흥미진진했던 경기가 이제 끝났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참가를 하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우리 이긴 잠바람 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를 하셨는데. 네, 초반에 원업으로 앞서 나가다가 네. 역전을 당했는데 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역전을 시키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이겨서 기분은 좋고요. 네. 부자팀이 실수를 많이 해주시는 덕분에 어부지리를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뒷땅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무조건 지는 줄 알았습니다. 실력이 부자팀이 더 많으신 줄 알았는데 네, 이기셔서 실력은 훨씬 좋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부자팀은 아쉽게도 졌지만 기분이 어떠실지. 그래요. 뭐 비록 제가 승패는 졌지만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모처럼 이 프로그램이 뭐 많이 좀 커져서 우리 동네 주민들이 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인천굿샷의 또 목적이 이런 친목 도모와 이런 것인데 잘 말씀해 주셨죠. 오히려 저보다 진행을 더 잘해 주신 것 같네요. 자, 아드님은 기분이 어떠셨어요? 오늘 또 네. 이겨서 왔으면 더 좋은데 네. 아버지랑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네. 추억 하나가 더 생겨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도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랑 또 골프도 같이 치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와. 3대 골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대 계획까지 오늘 세우고 가셨는데 김재민 프로님은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잠바람 팀이 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쇼게임하고 네. 사실 잘 되는 바람에 그 부자팀이 많이 실수를 오늘 많이 하셨어요. 네. 일부러 져주신 거 아닌가. 아, 그런 거 아닌가. 다 했고. 그래도 잠바람 팀이 워낙 좀 잘 치시는 바람에 마지막에 퍼팅도 여유롭게 하셨잖아요. 잠바람 팀이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 저 아버님이 거리가 많이 나셔갖고 해저드에 좀 빠지는 바람에 조금 마음이 좀 여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터를 또 못 넣어도 이기는 거기 때문에 좀 편하게 했습니다. 오케이 받든가 늦든가 그런 마음으로 쳤습니다. 네, 이렇게 남인천 굿샷 잠바람팀과 부자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승리팀에게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잠바람팀에게 상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상품 받으셨는데 뭐 하실 건가요, 이거 가지고? 일단 이기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뭐 잘 친 건 없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에 출연해서 기쁘고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한테 귀요한 선물을 사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렇게 두 팀이 친분을 쌓고 가시니까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좋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남인천 굿샷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끝이 나니 너무 아쉬운데요. 네, 하지만 다음 경기가 있으니까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멋지고 활력 넘치는 경기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남인천 굿샷! 골! 고고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